오늘의 미국 중시 특징 주 빅식스 플러스는 페덱스, 나이키, 엠브레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안석훈입니다. 미국 현지 시간 기준으로 2021년 3월 19일 기준 미국 증시 특징 주 안내하겠습니다. 본 시간은 미국 3대 지수와 섹터 현황을 확인하고요. S&P 500 상위, 하위, 각각 10개 종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기준 상위 6개 종목 빅6 동향과 함께 오늘의 이슈 종목 5개와 오늘의 ETF 3개 종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미국 증시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는 연준의 은행 자본 규제 완화 종료 소식에 국채 금리가 요동치면서 3대 지수 혼조 마감했습니다. 다우가 0.71% 하락했고요. S&P 500은 0.06% 하락했습니다. 반면에 나스닥은 0.76% 상승했고요. 중소형 지수인 러셀 2000은 0.88% 상승 마감했습니다. 섹터의 경우는 11개 섹터 중 6개가 상승했고 5개가 하락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0.8%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다음으로 경기 소비재가 0.8% 동일하게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헬스케어가 0.36%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부동산은 1.26% 하락하면서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보였고요. 이어서 금융이 1.2%, 산업재가 0.73% 하락 마감했습니다. 님스탁의 경우는 대체로 거래량이 부진한 가운데 AMC 엔터테인먼트 홀딩스만 0.5% 하락세를 기록하면서 가장 많은 거래량을 보였고요. 게임스탑은 0.73%, 그리고 로켓컴퍼니는 0.13% 하락했습니다. 반면에 블랙베리는 1.77% 상승했고요. 코스는 0.04% 하락했습니다. 가장 많은 거래량을 보인 종목은 AMC 엔터테인먼트 홀딩스고요. 가장 적은 거래량을 보인 종목은 코스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S&P 500중 상위 10개 종목 현황 확인하겠습니다.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은 물류운송업체인 페덱스입니다. 6.1%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종합에너지 업체인 옥시덴탈 페트롤리엄, 할인 좌파 업체인 달러제네럴, 소매유통 업체인 타겟, 태양광 인버터 업체인 엔페이즈 에너지, 가전유통 업체인 베스트바이, 소셜미디어 업체인 페이스북, 에너지 탐사 및 생산 업체인 시마렉스 에너지와 메르선 오일, 그리고 아날로그 반도체 업체인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가 오늘 S&P 500 상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유가가 반등하면서 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제법 눈에 띄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S&P 500 하위 10개 종목 현황을 살펴보면 신용결제 서비스 업체인 비자가 6.24% 하락하면서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보험업체인 처브, 동종업체인 트래블러스 컴퍼니, 공동주택 전문 리츠인 어파트먼트 인컴 리트, 창고 전문 리츠인 엑스트라 스페이스 스토리지, 보험 중개업체인 어서 제이 갤러허 앤코, 스포츠웨어 업체인 나이키, 주거시설 리츠인 SX 프로퍼티 트러스트, 아파트먼트 리츠인 UDR, 그리고 라이브 공연 기획 업체인 라이브레이션 엔터테인먼트가 오늘 S&P 500 하위 10개 종목에 랭크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시가총액 상위 6개 종목 빅6 동향 확인하겠습니다. 애플은 오늘 0.45% 하락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0.16% 하락했습니다. 오늘 6개 종목 중에 2개 종목만 하락했고요. 나머지 4개 종목은 상승을 했습니다. 아마존은 오늘 1.55% 상승했는데요. JP모건이 동사의 NFL 중계 계약이 프라임 비디오 이용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투자 의견 비중 확대와 목표 주가 $4,400를 유지했습니다. 알파벳은 오늘 0.28% 상승했고요. 지난 1월 14일 웨어러블 기기 업체인 핏빛 인수를 완료했는데 법무부는 바이든 정부 출범으로 인해서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페이스북은 오늘 4.12%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과 함께 나스닥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섹터의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CEO인 마크 주커버그가 애플의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변경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면서 동사는 애플의 정책 변경에 잘 대응할 것이고 많은 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동사의 플랫폼 이용을 늘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테슬라는 0.26% 상승했는데요. 미 고속도로 교통안전국이 최근까지 발생한 23건의 동사 차량 사고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뉴욕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오토파일럿에 대한 기능에 대해서 조사를 깊이 있게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기자동차 업계는 월요일날 폭스바겐의 파워데이 이후로 하락세를 보이다가 오늘은 소폭 상승 또는 강보합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들 6개 종목의 장마 감호 동향도 살펴보면 애플이 0.01% 상승 중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0.13% 상승 중입니다. 아마존닷컴은 0.08% 하락 중이고 알파벳은 변동이 없습니다. 페이스북과 테슬라는 0.07% 그리고 0.04% 각각 소폭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이슈 종목 5개 확인하겠습니다. S&P 500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물류운송업체인 페덱스는 오늘 6.1% 상승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FDX이고요. 전일 장 마감 후에 2020 회계연도 4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22.9% 증가했고요. 그리고 EPS는 69.81% 증가하면서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연말 성수기에 역대 최고 물류량도 기록했고요. 육상 운송 화물 한 건당 평균 매출도 증가세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가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고요. 동종업체인 UPS는 0.57% 하락한 반면에 JB헌트 트랜스포테이션은 0.14%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실적을 발표한 기업 중에 올리브박인 아울렛도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하면서 4.09% 상승 마감했습니다. 페덱스는 장마감 후에 0.03% 추가 상승 중에 있습니다. 반면 S&P 500 중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한 신용결제 서비스 업체인 비자는 오늘 6.24% 하락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한 글자 V이고요. 법무부가 직불카드 시장에서 동사의 업무 관행이 불법적인 시장 지배로 이어지고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한 영향입니다. 이 보도에서 법무부 조사관들이 동사의 온라인 직불카드 거래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또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동종업체인 마스터카드가 2.86% 하락했고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도 1.31% 그리고 디스커버 파이낸셜 서비스도 0.94% 하락했습니다. 반면에 페이팔은 1.2% 상승 마감했습니다. 비자는 장마감 후에는 0.14% 상승 반전한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태양광 인버터 업체인 솔라에지 테크놀로지스가 오늘 5.42% 상승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SEDG이고요. 서스케어 하나가 주택용 태양광 설비 수요의 증가를 예상할 때 동사가 매력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 의견을 중립적에서 긍정적으로 상향하고요. 목표 주가는 $345를 유지했습니다. 또한 같은 날 서스퀘어나가 투자 의견을 상향한 엔페이즈 에너지도 4.36% 상승했고요. 썬너는 오늘 7.99%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태양광 또 수소전지 연료 업체들의 주가 상승세가 좀 높았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주가 하락폭이 상당히 컸었는데요. 그리고 오늘 투자 의견을 또 발표한 기업 중에 바클레이즈가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상향한 포드모터가 2.72% 상승했고 또 뱅코브 아메리카가 투자 의견을 매수로 상향한 반려동물용품 소매유통업체인 펫코 헬스앤웰리스도 3.06% 상승 마감했습니다. 솔라이지 테크놀로지스는 장마감 후에는 0.34% 하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웨어 업체인 나이키가 오늘 3.97% 하락했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NKE입니다. 이번 주 실적 발표 기업 중에 가장 큰 그리고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업체인데요. 나이키는 전일 장 마감 후에 2020 회계연도 4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했지만 예상치를 하회했고요. EPS는 70% 가까이 상승하면서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중화권 매출이 51% 급등했고요. 대신에 다른 지역의 매출은 좀 부진했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제품 공급 중단에 따라서 이러한 매출 증가세가 부진했다고 밝혔고요. 전자상거래 매출은 59%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동종업체인 언더아머는 0.88% 하락했고요. 룰루레몬 애슬레티카는 0.77%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한 원격 건강관리 플랫폼 업체인 힘스앤허스헬스는 최근 주가가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서 9.74% 하락 마감했습니다. 나이키는 장마감 후에는 0.37%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브라질 항공기 업체입니다. 엠브레어가 오늘 6.8%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티커는 알파벳 세 글자 ERJ이고요.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장 시작 전에 2020 회계연도 4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 감소했고 EPS는 628% 증가하면서 모두 전망치를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신형 항공기 개발을 위한 파트너십 계약을 추진하고 있고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엠브레어는 중소형 민항기 제조업체인데요. 정원 150명 미만의 항공기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세계 3대 민항기 업체이고요. 브라질 최대의 수출기업이기도 합니다. 지난 2018년 7월에 보잉과 합작회사를 설립하기도 했는데 보잉 737 맥스 2대 추락과 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2020년 4월 보잉과의 계약이 파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좀 어려움을 겪었는데 새로운 파트너십을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주가가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보잉은 0.09% 하락했고요. 항공기 부품업체인 호멧 에어로스페이스가 0.19% 상승했고 스피릿 에어로스페이스가 0.6% 상승 마감했습니다. 엠브레어는 장마감 후에는 1.03% 하락 중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ETF 3개 종목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ETF는 iShares MSCI 인디아 ETF입니다. 티커는 알파벳 네 글자 INDA이고요. 2.66% 상승했습니다. 인도 주식시장에 상장된 96개의 중대형 기업에 투자하는 ETF이고요. 2012년 2월 블랙락이 출시했고 운용자산 규모는 54억 2억 2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로 10.2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도 최대의 다국적 기업이고요. 인다는 장마감 후에는 주가 변동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특정 그 지수에 투자하는 ETF 중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ETF가 있습니다. 인베스코 S&P 스몰캡 에너지 ETF인데요. 4.74% 상승했습니다. S&P 600 스몰캡 지수에 속한 34개 에너지 기업에 투자하는 ETF인데요. 2010년 4월에 인베스코가 출시했고 현재 운용자산 규모는 1억 6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PDC 에너지로 8.92%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독립 에너지 탐사 및 생산 업체입니다. 장마감 후에는 0.45% 추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커머더티 또 대체자산에 투자하는 ETF 중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ETF는 인베스코 솔라 ETF입니다. 티커 알파벳 세 글자 TAN, 탄이라고 보통 하고요. 3% 상승했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에 상장된 30개의 태양광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ETF이고요. 2008년 4월 인베스코가 출시했고 운용자산 규모는 36억 2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엔페이즈 에너지로 11.16%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마감 후에 탄은 0.2% 하락 중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 3월 19일 금요일 미국 증시 특징주 안내해드렸습니다. 저는 월요일 미국 증시 주간 일정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